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5월 9일 대선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집중하여 대선 승리의 길을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함께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의 역사는 노동자 단결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는 약자였고 노동은 천시받아 왔습니다. 노동자를 무시하는 정당과 세력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10%도 채 안 됩니다. 640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겨우 2.6%입니다. 참담합니다. 이래도 강성 노조입니다. 이래도 강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늘지 않고 우리 경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 기득권 정당 한국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성 노조 운운하며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 무능을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부패 기득권의 나라를 만든 그 세력과 손을 잡아 새로운 부패 기득권의 나라 정권 연장을 꿈꾸는 사람과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지들께 약속드린 노동현안 반드시 풀어나가겠습니다.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지역규칙 개혁하는 정부의 위법한 지침은 폐기하겠습니다. 고용보호,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외유소 설립, 경제민주화 실현, 공공부문 조밀자리 만들기,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고용, 그리고 비정규직 감축 약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꼭 지키겠습니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다음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성장 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